을 넣어요. 하나, 둘. 이거를 왜냐면 갈아서 넣지 않으면 덩어리 져서 안 풀어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물. 물을 여기다 넣어요. 자, 이런 다음에 다시 갈아요? 요번에는 살짝 가는 게 아니라 한참 갈아야 돼. 입에서 씹으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렇지. 돌려. 근데 냄새는 안 놓았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돼요. 내장 갈아놓은 색깔을 보면 애슐리는 섞인 거네. 이제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봐요. 에이미처럼 내장을 안 넣은 전복죽이 나올 수도 있고 암컷, 수컷 섞였으면 저런 색깔이 나오고 아예 암컷만 하면 이런 색깔이 나오고 이제 이해가 됐죠? 네. 식당가 오해하면 안 돼요. 네. 네. 자, 스푼으로 숟가락으로 참기름. 참기름을 두 숟갈 정도, 두 스푼. 하나, 둘. 쌀 볶을 거예요. 자, 이 잘 볶아줘서 이제 쌀이 수분이 날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다 전복을 집어넣어요. 썰어놓은 전복을. 자, 썰어놓은 전복을 넣고 다시 볶아줘요. 네. 참기름에 전복을 볶다가 우리는 아까 전복 내장 갈아놓은 물을 부을 거예요, 여기다가. 자, 지금부터 불을 줄이고 잘 죽을 끓여주면 돼. 죽순다 그러죠. 내 색깔 이쁜데? 색깔 이쁘지? 맛있겠다, 진짜. Looks so healthy. 나 근데 이것도 맛있어. 맛있어 보여. 그지? 아보카도 in here. 아보카도? 어? It's not bad, right? Is it so bad? What? 난 맛있는데. 여기 no? 오레가노 바질 난리 났어요. It's so good. I like eating it like this. 약간 전복 this. 전복 테리아에서 파는. Really? You don't like it? 되게 이런 맛이야. Oh no. 사부님 이제 이거 넣어도 될까요? 이제 다 된 거 같아서 넣고 끓이진 말아요. 내가 볼 때 원래 일하는 우리가 좀 끓여요. 그래 그럼 네. 뭐, 나한테 물어봐. 일은 안 가봤다니까. 자, 끝. 퍼서 여기는 그리고 깨소금이라고 해서 깨 있죠. 깨 통깨를 갈아서 으깨 갖고 뿌리면 좋아요. 참기름 살짝. 완성. 자, 완성들 해요. 오, 사부님 이거 냄새 한번 맡으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냄새인데? 괜찮죠. 난 죽에 고수 넣는 거 좋아하는데. 네. I'm done. 저도 다 했어요.
아우 맛있어. 아우. 자, 완성들 해요.